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검은색선 라인에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갑자기 슈팅이 한번 팍 나왔었어요. 그쵸? 장중에. 그러면서 요 고점 라인, 그러니까 35,000원이고 60일선과 120일선이 모여있는 저항의 구간, 누가 봐도 저항의 구간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저항받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받고 있고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약한 모습,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이겠죠. 얘는 여기서 저항받고 눌림받고 저항받고 눌림받고 저항받고 이렇게 깨버리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얘가 정말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고 로봇들이 여전히 섹터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파란색 액션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녹색선입니다. 얘가 올라갔다 저항받고 눌림받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돌파가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눌리면서 여기를 35,000원이라든지 이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삼아서 올라가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 포지션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지의 포지션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 거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더 밀려서 여기까지 밀리고 지지 받고 반등 나오고 저항 받고 이렇게 가다가 돌파가 나오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지션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액션들 중에서 이 녹색이 가장 깔끔한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녹색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 저항을 받고 눌릴 때 여기를 지지 테스트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거,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추세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45,000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봐도 되는 거고, 나는 느긋하게 가기 어렵다라고 하면 4만원에서 42,500원에서 4만원에서 물량 45,000원에서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뭐를 달고 있습니까? 링크를 달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거고 여러분은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지금 8월달이든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내가 열심히 포인트 잡아서 매매를 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동안에 시장이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얻어맞았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서도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 같고 바닥은 좀 잦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을 거니까 나는 좀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서 소극적인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은요,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또는 바닥이다라고 보이는 시그널들이 있으면은 지금은 내가 한 번 더 얻어맞더라도 적극적으로 덤벼봐야죠. 이전과는 다른 상황인데, 흐름이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보수적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려고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고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여러분 수익 챙겨 가셔야 되죠. 저희 이거 지난주에도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그래도 내가 뭔가를 바꾸려면은 매매를 해봐야지, 근데 혼자서는 하기 힘들 것 같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봐야지 하셨던 분들 이번 주에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저희가 벌써 네 종목은 수익 시연을 했고 한 개나 수익으로 지금 홀딩하고 넘어갔죠. 내일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겁먹고 나서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 벌써 4개, 5개, 6종목을 연속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분위기 전환이 되죠. 내가 어려웠던 시장에서 매일같이 손실을 나고 조금 어렵게 매매를 했었는데 야, 이렇게 연속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아, 이제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 이제 조금 매매를 해봐도 자신감이 좀 붙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